제 친구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고. 가발 대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게 너무 웃기다고. 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탈모를 공개해드리고 왜 전체 가발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머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보통 이마 부분이 M자 모형으로 일어나거나 M자 탈모가 더 진행이 되면 보통 U자 탈모, 정수리 탈모로 불리는 두상의 가운데 부분이 탈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두상에 전체적으로 탈모가 일어나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카메라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잔털까지 두상에 전체적으로 털이 있어요. 이게 조금 두꺼워졌다가 다시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데 잔털이 두꺼워졌을 때가 많으면 탈모가 많이 회복되어 보이기도 하고 반면 때로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다 보니까 부분 가발과 전체 가발 중에 전체 가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해도 그래도 아직 나이가 30대이기 때문에 부분 가발이 아닌 전체 가발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분 가발이라고 하더라도 잠을 잘 때까지 가발을 쓰기가 불편할 것 같고 매일 쓰고 벗을 수 있는 부분 가발이라고 하더라도 가발을 벗었을 때의 모습이 30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머리 모양일 뿐더러 배우라는 직업상 30대 남자, 제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 완전 민머리 모습의 캐릭터가 더 잘 어울리고 쓰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약 제가 혼자 살고 직업이 배우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고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분 가발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 하나만 따진다면 아직 남아있는 옆머리와 뒷머리를 부분 가발과 조합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부분 가발을 선택할 것이냐 전체 가발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의 나이, 직업,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저는 바리깡을 집에 구비를 해두고 이 정도쯤 머리가 자랐을 때 깨끗이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밀어줍니다. 쓱쓱 밀면 이렇게 2-3분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대머리 후배는 면도기로 관리를 한다는데 저는 이 바리깡만으로도 손쉽게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 구독자분이 번거지 모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도 가발을 안 쓰고 밖에 나갈 때 항상 이런 캔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항상 쓰면서도 옆머리와 뒷머리 부분에 밑머리 부분을 잘 가려주지 못해서 부끄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티셔츠를 입고 이 모자를 써도 조화가 잘 되고 뭐랄까 대놓고나 밑머리야 라는 느낌을 많이 지어줄 수 있어서 이 모자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가발을 선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 평소에 쉽게 머리를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모자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의 뭐 전문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을 한 이용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대면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발을 사용함에 있어서 팁을 드린다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팁을 발견을 하고 알려드리는 건 해드릴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직접 가발 업체에 방문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발 업체에 방문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 저희 같은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사장님들도 정말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머리였습니다.